우리 고객님 머리를 완성했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이 다 완성을 했는데 3cm 정도를 커트를 더 하고 싶다, 전체 이 모양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찍게 됐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 살롱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레이어 컷을 손님하고 상담을 해서 그 길이만큼 디자인을 냈는데 고객님께서 딱 보시고 조금 더 커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바로 또 디자인 커트를 들어가야 되겠죠. 나의 살롱 스타일의 베이직은 빠르면 5분 안에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10분 안에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한 3cm 정도를 길이를 더 커트를 하고 레이어 커트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 모양 그대로 두고 그대로 커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또 봐주십시오. 잘 보세요. 리얼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께서 머리 부분을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커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머리를 한번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귀를 잡고 잘 보세요. 이렇게 잡고 네이프 잡고 가운데부터 길이를 꼭 설정을 먼저 해줍니다. 길이를 잘 보세요. 자, 커트했던 모습에서 레이어 바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아주 짧아졌죠? 우리 고객님이 짧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커트 들어갑니다. 자. 자, 내용을 그대로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짧아졌죠. 자, 사이드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라인 잡고 커트 들어갔습니다. 자, 왼쪽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했습니다. 네,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길이를 설정했으면 이제 층을 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층을 내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층을 어떻게 낼 건가? 백에서 내게 되면 층이 많이 안 나옵니다. 사이드에서 층을 내야 됩니다. 사이드에서 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사이드 귀 이어 투 이어 라인 부분에서 과감하게 자 층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요 가이드라인이 보이시죠? 이제 가이드라인이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했으시리라 봅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그대로 잡고 가이드라인이 여기 있죠. 자, 그대로 탑 부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층이 이렇게 많이 났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머리 부분이 이렇게 층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나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이따가 질감 표현도 하시면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질감 커트도 필요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귀 뒤에 나눴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90도 잡고 그대로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그대로 커트. 네. 탑까지 연결. 자, 그대로 보이시죠? 자, 앞머리로 와서 앞머리. 자, 앞머리 기준으로
그대로 머리를 확인을 해줍니다. 잘 보세요. 자, 요 사이드와 사이드 부분을 90도로 들어서 코너만 연결. 코너만 연결. 그러면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이 네이프 부분은 이 사이드의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잘 보세요. 잘 보이셨나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커트 했죠? 그 다음에 그대로 잡고 이거 보이시죠? 들어갑니다. 이거 보이시죠? 탑 부분 연결. 네,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가 드라이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귀 이 이어토 라인을 가지고 2층을 낸 겁니다. 자, 한 번에 갑니다. 자, 그대로 잡고 그대로 잡고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요 부분과 잘 보시죠?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요기 부분 그대로 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베이직은 한번 배우게 되면 평생 사용합니다. 됐죠? 지금 이 우리 고객님이 머리를 커트를 했는데 한 4, 5cm를 더 잘라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단번에 잘라야 됩니다. 단번에. 단번에 잘라야 되는 게 이게 살롱 스타일입니다. 이걸 다시 만약에 30분, 40분 걸리는데 3, 40분 걸려서 또 커트를 한다고 보세요. 안 되겠죠? 자. 자. 커트 됐죠? 탑 부분 확인합니다. 그대로 들어서 나온 머리에 맞춰서 커트. 자. 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봐주세요. 이 사이드까지 했으면 이 가운데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느낌이 틀리죠? 가운데. 이 가운데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대로 잡고, 그대로 잡으면 여기 딱 나오죠? 여기 나오죠? 들어갑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중간. 자,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탑 부분. 자, 보이시죠? 다시 한번 탑 부분 확인. 오른쪽 왼쪽 확인. 자, 탑 부분 그대로 확인. 정중선. 자, 가운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자연스럽게 나왔죠? 지금 머리를 블런트로만 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보이시죠? 탑 부분 들어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귀 이어토 라인, 이 경계선을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뒷머리와 사이드 머리를 가지고 잘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코너 나온 거, 요 코너 나온 것만 살짝.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그대로 번쩍 탑으로 들어서 튀어나온 거 부분 없죠? 아주 잘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떨어지죠?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잡고 튀어나온 머리 부분만 살짝. 그리고 탑 부분으로 들어서, 번쩍 들어서 튀어나온 머리만 있으면 끝. 하지만 마지막 한 번만 더 확인합니다. 자, 뒤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여기서 4cm, 여기서 4cm 이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 확인을 길이가 똑같은지 잘 보세요. 그럼 왼쪽에서 4cm 정도를 나누겠습니다.
나눠서 이쪽으로 넘깁니다. 자, 넘겨서 잘 보세요. 요 부분을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대로 탑을 들어서 잘 보세요. 들어서 쭉 보이시죠? 다듬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커트를 했어도 오른쪽 왼쪽이 짝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빠르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또 자, 보이시나요? 오른쪽 왼쪽 정확히 가운데 커트할 게 없죠. 앞머리까지 그대로 들고 와서 똑같이 탑으로 들었을 때 코너가 살짝 생깁니다. 이 부분 살짝만 다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마른 머리 상태에서 레이어 컷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커트를 두 번 했습니다. 네. 약 한 4cm 정도를 다시 또 커트를 한 겁니다. 무려 시간적인 건 제가 설명하면서 커트했지만 사실 뭐 한 5, 6분, 7분 정도 이 안쪽이면 커트가 바로 됩니다. 이렇게 호리존탈로 그 레이어드 컷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베이직을 익히고 있으면 여러분 살롱에서 긴장하지 않고 손쉽게 디자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레이어드 컷, 미디엄, 농 레이어 아주 다양하게 호리존탈 하나로 이 층을 마음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티컬로 내는 그 레이어드 컷도 있고 다이고널 섹션을 이용해서 층을 낼 수 있는 게 다양합니다. 오늘은 호리존탈로 이렇게 정말 고객님이 또 더 짧게 원하셔서 오늘 방송 내용이 또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유익하셨다면 우리 고객님들께서 댓글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